네, 그랜저 TG를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랜저 TG가 나왔을 때 정말 조용하고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그 배를 타는 살짝 그 출렁출렁 거리는 느낌이 나는데 그게 이때 당시에는 되게 부드럽고 안락한 주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추후에 나온 모델들은 약간 딱딱하게 바뀌었죠. 독일차처럼 현대차들도 트렌드에 맡겨서 변한 거고 이때 당시에는 부드럽고 약간 바다 위를 부드럽게 건너가는 배처럼 약간 출렁입니다. 나쁘지 않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과속 반지턱을 넘을 때도 이렇게 과격한 느낌이 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시내 주행을 하거나 주차를 할 때 핸들이 너무 가볍고 스티어링 휠이죠? 너무 가볍고 부드러워서 그게 좀 좋아요. 네, 도어 트림의 이 우드와 가죽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미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해지거나 낡은 모습이 안 보입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조금 특이한 거는 한글이 써 있어요. 모드, 현이치, 내비 메뉴가 한글로 써 있고 당시에 조금 놀랬었는데 2단 데크라고 해서 MP3 CDP도 되고요. DVD가 되고요. 그리고 6장의 CD 체인저가 여기 한꺼번에 됩니다. 지금은 하나로 다 되는데 이때는 TG는 하나가 있는 게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있는데 두 개가 있는 게 옵션이 좋았던 차예요. 상위 트림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얘는 330 탑 모델인데 조수석에 에어백 있고요.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10년 전인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차였던 거예요. 그리고 좀 놀라운 건 이 워크인 스위치. 아, 고급차에만 있는 워크인 스위치. 뒤에는 에어컨 공조. 실내가 그레이죠? 이거는 회색 톤인데 베이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회색, 약간 연한 회색 느낌인데 이게 검정색 실내였던 차들보다도 지금 봐도 확실히 따뜻한 느낌이 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 시트뿐만 아니라 여기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전부 다 이렇게 도어트림까지 같은 색깔이니까 깔맞춤 돼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왕 그랜저 TG를 중고로 사실 거면은 이런 실내 색상이 연한 그레이로 돼 있는 거 되게 일체감 있어요. 필러랑 천장까지 다 같은 색깔이에요. 그 뒷자리에도 이렇게 열선 조절하는 것과 이 오디오 만지는 거 처음 나왔을 때 이걸로 장난을 쳤던 게 기억이 나는데 뒷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앞에 오디오를 막 만지고 했죠. 친구가 운전하고 친구 차인데도 그러면은 운전석에 앉은 친구는 야 하지마 그랬어요. 그때는 엄청나게 고가의 차였기 때문에 이 차가 4천이 넘었어요. 4천 한 100 정도. 재떨이가 역시 있죠. 이때 당시 차들은 다 재떨이가 있습니다. 뒷자리 레그룸은 굉장히 넓고요. 주먹이 한 3개 정도는 들어갑니다. 역시 그랜저는 넓고 편안한 포지션입니다. 뒤에 스피커, 얘는 옵션이 좋아서 JBL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뒷좌석 전동식 커튼이에요. 저기 앞에서 버튼을 누르면 커튼이 쳐집니다. 커튼 버튼입니다.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요. 후진하면 내려가고. 와, 신기하다. 벤치도 없는 옵션인데. 네, 지금 영상에는 색깔이 약간 이상하게 나오는데 하얀 빛을 발산하는 HID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으로요. L330 모델에서는 이렇게 사이드 리피터의 LED가 순정으로 나오죠. 사실 그랜저 TG 처음 봤을 때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던 게 이 뒷모습인데 여기가 104개인가? LED가 박혀있대요. 촘촘하게. 이거 밤에 보면 되게 예뻐요. 전체적으로 차가 둥글둥글 스러우면서 예전 현대차 디자인 향수. 차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 부럽죠.
키즈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전 모델이 그랜저 X전인데 각이 졌었잖아요. 그 전 그랜저는 다 각이 졌는데 얘부터 좀 둥글둥글하게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디자인 자체가 330인데도 휠은 17인치가 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8인치 정도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는 그래서 워낙 휠 튜닝을 많이 했었죠. 인치업이 유행이었습니다. 네, 요 라인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뒷모습, 이 엉덩이가 정말 예뻤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봐도 예쁩니다. 그 일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 얘는 지금은 제네시스 G90이 또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랜저 IG도 이어졌죠. 네, 후방 카메라도 10년이 됐는데 이렇게 잘 보여요. 그리고 순정인데. 그리고 터치스크린이 되죠. 주행 중엔 TV가 안 나오네요. 네, V6 6기통 3.3 람다 엔진입니다. 이때 당시 380과 3.3 람다 엔진 있었고요. 2.7은 뮤, 2.4가 세타 엔진 있죠. 330이 270보다 엔진 소리 확실히 부드럽고 출력 좋고 연비는 또 270이 워낙 안 좋아서 330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랜저 TD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330을 선택을 하세요. 270은 타이밍도 벨트 방식이고 얘는 체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랜저 TD 특유의 딱딱딱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있어요. 좀 고질병인데 완벽하게 잡기도 좀 어려운데 330은 좀 그게 좀 덜 하더라고요. 지금 그냥 부드러운 소리만 납니다. 네, 이거는 정상적인 소리예요. 그랜저 TD는 지금 과거의 향수 때문에 사신 분들도 계시고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좀 성능 좋고 넓은 차를 찾으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신차를 출고할 때 4천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분의 1 가격입니다. 10년 정도 됐고 10만 킬로가 안 됐습니다. 9만 8천 킬로 정도 탄 차인데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그랜저는 진짜 똥값이기 때문에 잘만 보시면 괜찮은 차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건전한 중고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Dual 머플러는 간지다 간지.